자, 오늘 이 시간은 공망을 좀 쉽게 찾는 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망은 크게 나누면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오행공망. 목이공망이냐 화가공망이냐 뭐 이 오행공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궁공망이 있어요. 궁은 이제 자리, 위치 이렇게 되죠. 시지가 공망이다, 뭐 연지가 공망이다, 일지 공망은 사실상 없습니다. 공망은 일지 중심으로, 일주 중심으로 찾기 때문에 일지 공망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부 관계를 볼 때에 연지에서 따져서 일지궁 공망일 경우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리 공망. 그래서 이제 시지가 공망이면 자식하고 함께 살면 좋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시지는 자식 자리인데 자식 자리가 공망을 맞았다. 그러면 애들을 키우는 동안은 부모의 손을 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성인이 되고 독립할 나이가 되면 독립해서 보내고 특히 결혼 후에는 같이 살면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육친공망이에요. 뭐 예성육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육친공망은 육친은 우리가 부모 형제 처자를 의미하죠. 육친관계. 뭐 여기에는 이제 장인도 들어가고 장모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육친관계를 따지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 오행공망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오행공망은 이제 뭐 우리가 고전에는 이런 이제 삼명통해 같은 이런 책에 보면 오행공망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행공망 목이공망이다. 목이공망이면 절을 한다 그랬어요. 부러진다. 왜? 공망은 속이 비어 있다는 의미예요. 속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러진다. 그다음에 화가공망이면 좀 밝다 그랬어요. 명하다 그랬고. 토가 공망이면 무너진다. 아, 이거 뚝을 쌓았는데 뚝에 안이 비어서 그래서 쉽게 무너진다. 그 다음에 금이 공망이면 울린다 그랬어요. 울린 명자. 그래서 종 있잖아요. 종.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면 이런 종들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바늘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게 금이 공망 맞은 거예요. 그래서 빵 치면은 이 안에서 소리가 울려 오랫동안 번져나가죠. 그래서 울린다. 수가 공망이면 좀 맑게 보인다. 청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오행을 공망에 빗대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자리 공망. 이 두 가지는 오행공망은 크게 쓰임새가 없고 그러나 궁공망도 가로보기도 하고요. 특히 육친공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친공망이 또 우리가 사주에서 격이 있고 용신이 있는데 격이 공망 맞았느냐 용신이 공망 맞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주의 급이 또 훨씬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망은 우리가 격국에서는 꼭 좀 따져봐야 한다. 격국을 우리가 논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꼭 공망을 잘 따져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망도 공망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고, 공망의 원칙이 뭐냐면은, 공망은 반드시 자
봉기, 지장간의 봉기만 다닌다. 그럼 감목, 자, 임목이 그 사람한테 공망을 가졌다. 그러면 무, 병, 갑이 지장간이 있는데, 무토 병화는 공망이 아니고, 요것만 공망이다. 또 임목 위에 있는 천간도 공망으로 본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망은 봉기만 따진다. 그래서 공망은 천간으로 위로 올려 쓴다. 즉 말하자면은 간목, 임목이 공망인 사람은 천간에 간목도 공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진토가 공망인 사람은 무토도 공망이요. 술토가 공망인 사람도 무토가 공망인데, 천간에, 무토, 공망인데, 자, 술토가 공망인 무토인데, 이 사람의 지지에 진토가 하나 있다. 그러면 천간의 공망, 무토는 공망으로 보지 말아라. 왜? 이유는 뭐냐면, 공망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이게 공망이고, 다른 곳에 뿌리, 정말 봉기예요, 봉기. 그럼 오화가 있었다. 오화가 술토가 있고 오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무토가 양인에 통원할 정도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간 무토는 공망이다. 자, 이런 경우 술토가 공망이니까 정간 무토도 공망인데 그 사람 사주에 오화가 있어요. 진토는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 무토도 혹시 양인에 통원해도 공망이다. 봉기 통곤이 아니면은 무조건 공망으로 봐라, 이거예요. 어? 이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토 공망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축토가 공망이면 천간에 귀토도 공망, 그 다음에 미토가 공망이면 천간에 귀토도 공망인데, 미토가 공망인 사람은 천간에 귀토도 공망인데, 그 사람 사주에 축토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이 정관 기토는 공망으로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또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공망을 찾는 쉽게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망은 빨리빨리 읽어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간지법으로 뭐 자축인묘 이걸로 따져가지고 공망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공망을 쉽게 읽어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을이라는 바로 직전 것이 공망이다. 자, 공망은 항상 두 가지가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갑자일주는 바로 앞에가 해, 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갑자일주, 을축일주는 술해가 공망이에요. 지지 바로 앞에 게 공망이다. 그러면 갑신일주는 뭐가 공망이냐? 오미가 공망이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앞에 거니까. 오미, 신유로 넣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병정은 일지를 충하는 다음 것이 공망이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병자일주가 일지 충하면 오미잖아요, 그죠? 오미인데, 오미 다음에 뭐가 공망이냐? 신유가 공망이다, 신유가. 이렇게 찾아낸다. 자, 무기, 토일이라는 일지를 충하는 것이 공망이다. 무자일주는 오미가 공망이에요. 그럼 무호일주는 뭐가 뭐 원망이에요? 자축이 원망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찾는다. 자, 그 다음에 경신일관들은
일지를 중하는 바로 앞에 끝. 자, 그럼 병신일주는 중하는 게 인신. 인신이 공망인데 바로 앞에 게 뭐예요? 아, 인신. 인묘가 공망이다. 인묘가 공망이니까 바로 앞에 거는 자축이 공망이더라. 자축이 공망이더라. 이렇게 자, 하나 남았죠? 자, 임계는 입지 다음 거예요. 이거 제일 쉬워. 그러면 임신입주는 신유 다음에 뭐예요? 술해가 공망이더라. 술해가 공망이더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신유 술해가 공망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망을 쉽게 찾아보면, 네? 굳이 간지법으로 하나씩 짚어 나가지 않아도 그와 같이 한눈에 공망을 찾아서 응용을 하면 됩니다.